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 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중소기업 지원 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 침체로 인한 매출 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 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시 통상과 달리 영업 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실시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기초지자체인 용산구청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 분들이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